대상 포진을 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독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 포진이 뇌졸중의 위험도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 얼마 전 대상 포진을 앓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우리 연구진들은 2003년 당시 건강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포진을 경험했던 환자들이 대상포진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환자일수록 뇌졸중 위험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 대상포진은 뇌졸중 발생 위험성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서 뚜렷하게 더 높은 수치입니다. 대상포진 발병 위치에 따라서도 뇌졸중 위험도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상포진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뇌졸중 위험성이 다른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얼굴, 머리에 발생한 대상포진의 경우에 뇌졸중 위험성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대상포진에 의한 뇌졸중 발생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은 뇌졸중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런 질병을 앓을 때 뇌졸중의 위험성이 거의 두 배나 높아진다는 거죠. 젊을수록 이게 참 걸리네요. 그 앞서 보신 내용은 사실 그 대상포진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두 배 정도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대만이라든지 덴마크, 영국 이런 데 연구자들이 기존에 또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대다수 많은 환자에서 연관성을 밝혔던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원인이 잘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경로로 대동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혈관염도 일으키고 체내 면역적인 어떤 변화도 일으키게 되고 교감신경 활성화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가능성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을수록 높다. 이제 젊은 사람이 대상포진이 걸렸으니까 무조건 뇌졸중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 대상포진에 의한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이 그렇게 좀 적잖아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그만큼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KBS